네, 하나씩 보겠습니다. 일단은요, 그 앞에 그약 부분 궁할 때는 앞에 4, 5, 6번 줄만 이렇게 내렸다 올렸다를 해줘요, 이렇게. 그리고 나서, 그럼 약해, 약한 느낌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게 칠 필요가 없습니다, 앞부분은. 이렇게 살짝만 쳐주고요. 하나, 둘, 셋! 할때다 쳐주는 거예요. 하나, 둘, 셋! 그리고 네 번째 올릴 때는 요 밑에 세 줄만. 이런 식으로 좀 약하게. 하나, 둘, 셋, 넷. 둘, 둘, 셋, 넷. 이런 식으로 느낌이 간다는 거를 잘 기억하시고요. 그래서 이쪽 손으로 이 강세를 정확하게 나타내 주셔야 됩니다.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자,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느리게 가면은 이거보다 뭐더 느리게도 할수 있지만 중요한 거는 8비트는 점점점 이제 리듬이 빨라지거든요. 그래서 이게 좀더 붙으면, 속도가 붙으면요. 좀 탄력감도 생기고 되게 경쾌한 느낌이 나요. 그 처음에 느리게 했을 때랑은 느낌이 또 완전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되게 경쾌한 느낌으로 쿵쿵 딱딱 쿵쿵 딱딱 쿵쿵 딱딱 그런 식으로 가는 느낌이니까 지금까지는 그냥 내렸다 올렸다만 하셨다면 이제는 좀 느낌 있게 연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